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사가 정준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이 음반을 가수 지혜선님과 함께 만들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란 노래를 작사를 하고 또 이 음반을 직접 제작까지 하게 되고 또 뮤직비디오도 제가 직접 촬영까지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음반은 타이틀곡이 조선통신사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 조선통신사 사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곡은 우리 가수 진혜성 군과 그리고 부산에서 활동을 하던 정혜진 양이 함께 부른 듀엣 곡입니다. 그리고 이 음반에는 진혜성 군이 부른 또 다른 노래가 두 곡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오사카와 울산에 대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에노 벚꽃과 그리고 부산 해운대 동백꽃에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곡을 제가 가수 진혜성 군이 부를 수 있도록 작사를 해주었는데 먼저 조선통신사 사랑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조선에서 일본의 지금의 도쿄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보낸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사절단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최초의 한류를 일으킨 문화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조선통신사가 지나간 도시를 다 취재를 하면서 답사를 하고 글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카야마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에 있는 도시를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400년 전에 오카야마에 왔던 조선통신사와 일본의 여성이 아름다운 사랑을 한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한국과 일본 간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편지를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왔을 때 잠시 만나고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별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0년 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노래를 작사를 했고 진혜성 군과 그리고 정혜진 양이 듀엣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한국어 버전이 있고 일본어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버전은 당연히 진혜성 군과 정혜진 양이 불렀습니다. 근데 일본어 버전은 이 솔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오사카에서 발라드를 가장 잘 부르는 그런 한국의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버전은 솔카이가 정혜진 양과 함께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이 조선통신사 사랑은 아마도 우리 진혜성 군이 부른 최초의 발라드 곡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혜성 군에게 준 또 하나의 노래 안개 낀 오사카 바람 부는 울산항이 있습니다. 울산항과 오사카에 대한 주제로 제가 노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울산은 신라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사기 역사책을 보면은
연호랑 새오녀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울산 출신의 연호랑과 새오녀가 일본으로까지 건너간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롯데그룹을 창립하신 울산이 고향인 신교코 회장님께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롯데꿈으로 성공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울산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집단 마을을 이루고 산 곳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큐슈 북단에 있는 구마모토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울산 사람들이 끌려왔는지 그 마을에는 지금도 울산마치라는 전차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울산분들이 일본으로 많이 신라시대 때부터 임진왜란 때부터 또 근대 이르기까지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반을 제작할 때 안 듣긴 오사카 바람 부는 울산항이라는 노래를 제가 작사를 해서 진혜성 군이 부르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진혜성 군이 정말 멋지게 부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우에노 벚꽃과 해운대 동백꽃이죠. 이것은 제가 도쿄에 출장을 갔을 때 도쿄의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 여대생과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우에노 벚꽃 나무 아래서 또 한 사람은 해운대 통백꽃 아래에서 그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으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 사랑의 편지를 쓰고 또 사진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고 우리 김인효 작곡가님의 작곡을 통해서 진혜성 군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곡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이 음반에 있는 진혜성 군의 노래입니다. 이 음반도 타이틀곡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별뜨는 베이징, 달뜨는 서울인데 이 노래는 진혜성 군이 한국어 버전도 불렀고 또 중국어 발음도 열심히 노력해서 중국어 버전도 진혜성 군이 불렀습니다. 이제 한류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고 또 우리 한국에 많은 유학생들도 중국으로 공부를 하고 건너갑니다. 청춘남녀가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썸을 타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되죠. 그런데 베이징과 서울에서 서로 헤어져 있지만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한 커플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고 이 커플은 나중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중 커플의 아름다운 사랑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고 진혜성 군이 정말 본인의 감칠맛 나는 음성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들어가 있는 음반에 이 스토리를 가슴속에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용으로 한 장판으로 만든 이 두 장의 앨범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는 010-9364번에 3993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